어제 밤늦게까지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열고 그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이름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보고드린 내용은 이재명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말씀을 드리고 깊게 협의해서 신속하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분명한 원칙과 태도로 기민하고 단호하게 움직여달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민주당의 자체 윤리 규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국민의 말씀입니다. 또 당내 윤리기구를 보다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달라. 이런 국민의 요구도 있습니다. 이런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어제 의원총회 결의문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특히 윤리기구를 혁신하고 지위를 격상해서 상시감찰과 즉시조사, 신속결정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까지 열어서 제2요구를 결정했습니다. 해법을 내놓는 당정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법안입니다.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 또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 편으로 가르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집니다. 집권당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제2요구를 하겠다면서 미리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차 민심을 받들어서 변화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